미국의 알래스카 오메가3, 프랑스의 폴라리스, 독일의 KD파마, 노르웨이의 GC리버 모두 유명한 오메가3의 원료사들입니다. 오늘은 각 원료사별 특징을 알아보고 어떤 제품들 나와 있는지 정리해 드릴 건데요. 영상 말미에 도표도 보여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. 먹는 거 즐거운 나를 만든다. 안녕하세요. 리틀약사입니다. 이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 대부분 광고를 많이 하는 제품, 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는 제품, 이런 제품들 선택하실 겁니다. 그러나 오메가3는요, 중금속, 산패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제품의 기본 바탕이 되는 이 원료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오메가3의 유명 원료사들 알려드리고요, 어떤 제품들이 나와 있는지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오늘 영상에는 제가 연구 개발한 제품이 포함되어 있고 제 3자에게 대가를 받고 촬영한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원료사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 알래스카 오메가3, 두 번째로 폴라리스, 세 번째로 KD파마, 네 번째로 GC리버 원료사들입니다. 자, 첫 번째, 미국의 알래스카 오메가3는 이 알래스카 베링해에서 잡아올린 자연산 명태로 저온 분자 증류 추출법을 이용해 만든 원료입니다. 가끔 이 추출법 얘기를 하다 보면요, 무조건 초인계 추출법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이유 1도 없습니다. 왜냐하면 초임계이든 분자 증류이든 뭐 최종 결과물로 품질 비교를 하면 되는데 굳이 사소한 차이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. 중요한 거는 어떤 추출법이든 이 회사가 어떤 기술력을 갖고 추출했느냐, 이게 중요한 거죠. 알래스카 오메가3는요, 국제 GOED의 산패 기준보다 훨씬 낮은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를 밝히고 있습니다. 실제로 제가 제품을 만들기 전에요, 이 원료에 대한 산패 검사도 해봤었는데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. 이 밖의 특징이라면 알래스카 오메가3는 이 GOED 회원사이고요, 이 원료 자체가 IFOS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업에 대한 이 MSC 인증을 받았죠. 알래스카 오메가3 원료 사용한 제품, 제가 연구 개발한 RTG 부스터 오메가3와 RTG 부스터 얼티메이트 오메가3입니다.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, 제조사에서 최종 완제품에 대한 산패도 검사를 한다라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현행법상 원료의 산패도만 통과되면 이 제품을 좀 만들 수 있는데요, 이 제품은 원료뿐 아니라 완제품의 산패도까지 통과되었을 때만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제조사와 계약이 되었다라는 거죠.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뭐 보통 제조사에서 이렇게 안 해주는데요, 지금 제조사 콜마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제품만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알래스카 오메가3 원료 중 순도가 가장 높은 80% 원료를 사용했고요, RTG폼 제품입니다. 그 두 제품의 차이가 있다면 한 캡슐당 DHA 함량의 차이가 있고요, 함량이 조금 낮지만 목넘김이 조금 편할 거고, 함량이 좀 높지만 알약을 잘 삼키시는 분들은 얼티메이트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모두 PVDC 개별 포장이 되어 있고 6월에서 9월까지 태폐차 온도를 고려해서 한여름에만 냉장 배송까지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, 프랑스의 폴라리스의 원료도 아주 잘 알려져 있죠. 폴라리스는 이 미세조류나 어류에서 오메가3를 추출하고 있는데요, 어류 같은 경우 정어리나 멸치만을 사용하고 초인계 추출 공법을 이용해서 만듭니다. 오메가3 지방산의 산화를 지연시키는 뭐 퀄리티 실버라는 이 특허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. 폴라리스 역시 GOED 회원사이고 IFOS 5스타 인증을 받아 있고요, 국내에서 많이 쓰는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. 폴라리스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YDY 초임계 오메가3입니다. 뭐 유명 약사님이 제품 연구 개발을 참여하셨고요, 한 캡셀에 RTG 형태로 EPA DHA가 1000mg 들어있는 제품입니다. 산패 관리 부분을 보면 PVDC 개별 포장이 되어 있고요, 캡슐에 네오겔 공법이 들어있어서 안정성과 품질을 좀 높여줬다라고 합니다. 세 번째는 독일 KD파마의 원료입니다. 사실 제가 10년 전, 한 2013년 정도 이때부터 유명 원료사로서 이 소개를 해드렸던 곳인데요, 이 KD파마는 초인계 및 이 크로마토그래피 공법을 사용해서 오랫동안 고품질의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. KD파마 역시 GOED 회원사이고 IFOS, MSC 여러 인증을 받아오고 있습니다. KD파마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 참 많이 있는데요, 오늘 보여드릴 거는 RTG 오메가3 트리오라는 제품입니다. 우선 순도가 80% 이상 RTG 형태이고요, 1일 두 캡슐을 섭취했을 때 EPA와 DHA가 총 1000mg인 제품이죠. 특징적인 것은 이 아스타잔틴 4mg와 비타민 D 1400IU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. EPA 및 DHA 함유 유지는
식약처로부터 이 건조한 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, 이 기능성을 갖고 있는데요. 여기에 아스타젠틴은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눈이 좀 건조하거나 피로한 분들께 좋은 오메가3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포장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파우치에 PVDC 개별 포장이 되어 있고 산소 흡수제가 들어있어 신경을 쓴 제품입니다. 오늘의 마지막 원료사 DC리버입니다.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요. 1879년에 설립된 나름 전통이 있는 원료사입니다. DC리버의 원료 이 비보메가라는 상표를 가지고 있는데요. 역시 DC리버사도요. 국제 표준보다 낮은 산패도 값이 나올 정도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국내에서는 생각보다 이 제품을 찾기가 어려웠는데요. DC리버 원료를 사용한 국내 오메가3 제품은요. 노르딕 RTG 오메가 에센스라는 제품입니다. 이 RTG 형태이며 한 캡슐당 EPA DHA가 800mg 정도 들어가 있고요.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 PVDC 개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800mg이지만 아무래도 목 넘김이 수월하기 때문에요. 알약 큰 거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. 오늘 보여드린 건강기능식품을 정리해서 이렇게 표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외에 동일 원료사들의 제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.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제품 선에서만 소개해드린 거니까요. 뭐 이 제품이 제일 좋고 이 제품을 꼭 추천드리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상담 원하시면 네이버 블로그 방문해주시고요. 인스타그램 많이 놀러와주십시오.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.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. 지금까지 니틀렉스였습니다.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,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.